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또 배터리 같은 미국 정부의 그 핵심 전략 부분에 대해서 추가 관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라는 지시가 지난달에 나온 이후 연이어서 이 관세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중 양국 간 무역 갈등의 상황 자세히 짚어보고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4일에 지금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대중 관세 부과 방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까지 보도된 거로 보면은 어떤 내용인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뭐 처음은 아니고요. 네. 벌써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네. 해양 물류 또 화웨이 반도체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기차에 대한 보복 관세. 네. 뭐 기본적으로 3배에서 4배를 올리는 게 그 바이든 정부의 지금 정책인데요. 근데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네. 이제 전기차 100% 때리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중국이 미국에 그럼 전기차를 몇 대 수출하냐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그 선거용 표심잡기다. 네. 그래서 중국이 한 890만 대 정도 그 전기차를 만드는데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파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그 자동차 산업 노동자를 위한 표심잡기 뭐 그런 정도로 봐야지 실익은 없다. 네. 한마디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그 관전 평이신 거고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전문가시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또 같이 또 지금 선거를 같이 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뭐 60% 일괄 관세하겠다 이런 게 다 그냥 이제 정치 큰 일정을 앞두고 나온 그냥 표심잡기 공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요. 거죠. 지금 네. 그 최근은 4월달에. 네. 뭐 작년 6월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4월 들어가지고 이제 좀 거의 바뀐 것 같더라고요. 거의 붙었었어요. 거기 네. 이제 더 올리려고 하면은 바이든의 표가 아니라 네. 이제 트럼프의 표를 뺏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트럼프의 주 이제 콘크리트 지층이 농업 지역, 네. 자동차 지역, 방산, 석유 네. 요 지역이죠. 근데 바이든은 네. 원래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민주당의 그 지지 세력이죠. 네. 그래서 표를 더 받으려고 하면 트럼프 쪽을 노려야 되는데 그게 네. 바로 중국 때리기를 하면 그 네 지역의 노동자들의 표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왜 이제 별 의미가 없냐 그러면 이미 트럼프가 3년 동안 1기 네. 집권 때 무역 전쟁을 했지만 중국의 무역 수지가 대미 무역 수지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올라갔고 사상 최고치이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이 한 8,200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가 났는데 그중에서 절반이 미국에서 온 흑자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월마트 이펙트인데 네.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 관세를 때리더라도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뭐 물건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은 대박인데 네. 없으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기저귀 장난감 의류 이런 데 100% 때리면 직방일 건데 왜 전기차를 때리냐. 그래서 중국이 제일 많이 기저귀하고 뭘 하면 직방이라고요? 기저귀, 장난감, 의류 네. 같은 저가 제품들이 네. 이게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제 굉장히 네. 큰 포션을 차지하죠. 근데 네. 전기차는 뭐 거의 파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액션이지 이게 정말로 그 중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만약에 정말 큰일 났다고 그러면 중국이 펄펄 뛰면서
나서 가지고 뭐 난리를 쳐야 되는데 조용해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별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무역 보복 관세 이렇게 부과했던 게 이제까지 상관관계가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관관계보다는 네.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중국이 세계 1등이고 네. 기술은 미국 1등이기 때문에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것도 전 세계 51%를 생산하는 나라에 싸움을 걸어서 네. 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뼈아프고 이제 속으로 답답한 것은 기술 봉쇄가 더 깝깝하지 제조업의 봉쇄는 이미 최근 7년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네. 뭐 큰 영향이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네. 미국의 제조업이 있으면 이건 대박인데 없으면 네. 지금 미국이 소비자 물가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보복 관세를 때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 봉쇄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중국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일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반도체죠. 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AI가 다 이제 해결할 문제인데 빅데이터는 중국이 세계 최대지만 빅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면 반도체가 필요한데 네. 첨단 반도체 AI 관련되는 기술 이거를 미국이 중국한테 기술도 장비도 그리고 제품도 공급할 수 없게끔 막아버린 거죠. 지금 어떻게 막고 있죠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14나노 이하 쪽 그런 첨단 쪽은 제품 장비 기술 다 공급하지 마라. 네.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AI 같은 경우도 지금 챗GPT를 포함한 지금 이제 서방의 AI 기술은 범용 기술이 그러니까 오픈된 기술이든지 비오픈된 기술이든지 이거 중국으로 공급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AI를 하려고 하면 이제 서버가 필요한데. 네, 네. 고성능 서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같은 경우들은 이건 중국으로 공급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은 자체 반도체의 어떤 기술 능력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리는 반도체를 중국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이 라이선스를 내줬죠. 14나노 이하 이제 그 바운더리 네. 그다음에 이제 20나노 이하 이제 메모리 128단 이하의 나노 네. 그 낸드 요거 공급하지 말라는 것은 중국이 실력이 딱 거기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치면은 기술 격차로 보면 한 2년에서 5년 정도 그 네.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이 지금 뭐 별 반응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냥 그 외신 보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주저 없이 미국에 보복하겠다. 그리고 뭐 중국판 슈퍼 301조 가동을 한다. 그게 통과가 됐다면서요? 지난달 4월 26일에 그리고 발효되는 뭐, 이제 실시되는 거는 올 뭐 연말쯤이라고 이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고의 선생님은 누구냐 그러면 네.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단칼에 중국을 잡아뜨릴 수 있는 패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여기저기 단칼에 쓰려드는 급소를 지르지를 못하고 자꾸 여러 군데를 지른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감히 중국은 미국식의 그런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 생각도 못했었고 만든 적도 없는데 미국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중국을 공략하니까 중국이 그걸 그대로 베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301조로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1조 비슷한 걸 만들어서 네. 이거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그게 네. 당할 가능성이 커요. 당할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제조업으로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예, 수출하는 거 반도체 빼놓고는 뭐 별 큰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미국의 동맹 국가들한테 그걸 적용 우리 같은 경우도 그게 해당이 될 수 있고 네. 그 리스크가 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만약에 이걸 액션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콩이에요. 대두. 그렇죠. 네. 그래서 대두를 이제 제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두는 뭐 중남미 국가에서 얼마든지 대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두를 때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스윙 스테이트 7개 지역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서로 네. 이제 박빙인 네. 거기에 상당 4개인가가 이게 농업 지역이에요. 잠깐만 그럼 박빙 지역이 어디 어디야? 펜실베니아 뭐 미시간 위스콘신 미시간 위스콘신, 네.
그다음에 농업 지역은 그렇죠. 그 지역들 일곱 개 중에 한 세네 개가 농업 지역인데 네. 거기 콩을 제재하면 농민들의 표가 표심이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중국은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반대로 네. 미국산 콩은 고율 관세를 때리고 네. 중남미권은 콩 낮춰버리는 이제 네.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대 국가 제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4월 27일에 딱 통과시키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미국 행정부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어차피 이건 서로 말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그것들을 아마도 제가 보면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패로 갖고 있는 것이지 패를 꺼내는 순간에 이제 그 패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감추고 있을 때 더 힘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농민들의 표심이 흔들리는 것 네. 아마 그걸 노릴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중국은 예를 들어 콩 같은 경우에 90%를 수입에 의존해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이제 관세를 올린다거나 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이든 뭐든 간에 수급 체계 먹거리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쉽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말대포는 세게 쏠 가능성이 있어요. 말대포. 말대포를 쏘게 되면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의 농업 국가들의 네. 이제 농민들의 경우는 심정 충격을 받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유럽 순방 일정을 다녀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 순방의 의미는 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전봉서 소장님. 편가르기?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 편을 어떻게 그래서 갈까요? 그래서 네. 미국이 아무래도 최대 우방이 유럽인데 네. 유럽을 미국에서 떼놓고 싶은 것이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 유럽을 미국에서 떼놓는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뭐 유럽의 최강자가 독일인데 독일하고는 뭐 코로나 바로 끝나고 나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중국과? 그렇죠. 독일이요? 그래서 출주 총리가 뭐 시진핑 3기 정권 출범할 때 전 세계 지도자들로서는 뭐 아무도 안 갔는데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한 게 슐츠죠. 아, 그랬었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롱도 그 방문을 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맹주가 독일이고 그 비 시비 거는 게 프랑스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사이 독일한테는 열심히 이제 뭐 환심을 샀고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크롱을 만나서 프랑스를 자기 편 만들기. 네. 그래서 프랑스는 뭐 아시다시피 그 포도주하고 비행기를 파는데 2022년에 22년 23년에 중국이 프랑스한테서 에어버스를 400대 이상 사줬어요. 네. 400대요? 그렇죠. 420대 가까이 네. 샀는데. 네. 그래서 보잉은 단 한 대도 안 사고 그래서 프랑스는 대박이 났죠. 그래서 네. 이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미국과 같은 편 먹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이라는 보따리를 들고 가서 네. 이제 프랑스에 어떻게 보면 환심을 사는 이제 이런 전략을 쓴 것 같고 그래서 네. 결국은 하여간 이게 의리가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하는데 뭐 국가 간에는 이게 돈 되면 의리가 있고 돈 없으면은 이건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걸 아마 절묘하게 노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럼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프랑스가 뭐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 아마도 먹은 입이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먹은 입이 말을 안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역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사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독일하고 프랑스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의료로서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자꾸 이제 뭐 돈 내라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좀 부담스럽죠. 근데 중국은 우리가 물건 사줄게 이러니까 이제 법은 모르고 수법은 가깝다고. 실리를 누가 나한테 주느냐에 따라 네,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세르비아, 헝가리도 다녀왔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작년에 이제 연말에 예측할 때만 해도 중국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올 이제 1, 2, 3월 한 1분기 예, 그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좋았다 이렇게 나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 2, 4분기, 3, 4분기가 최악이었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4, 4분기, 금년 1, 4분기는 뭐 5.2, 5.3에서 회복되는 추세인데 네.
뭐 그 사이도 한두 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를 이제 정서적으로 좀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중국 끝났다, 뭐 위기다, 망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 리커버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리커버한다는 것은 뭐 주가가 반영을 하는 거죠. 예,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보면은 네. 중국 주가는 아마 경기는 작년 3, 4분기, 네. 주가는 금년 1, 4분기가 저점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회사들의 한 70%가 다 중국 본토 회사인데 그렇죠. 전 세계에서 주가 가장 많이 폭락했던 코로나 기간 중에 네. 홍콩인데 우리도 뭐 홍콩이 이래서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죠. 네. 최근에 이게 5,000대에서 지금 한 6,500 뭐 이까지 휙 올라왔어요. 6,500선 돌파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좀 고민 많고 걱정 많았던 홍콩 이래스가 조금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형국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이 미국 시장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에머징 마켓 또 아시아 시장으로 돈이 흘러나오는 것이 일본으로 먼저 갔고 네. 한국으로 왔고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절반을 이상을 차지하니까 미국 시장이 좋으면 돈을 빼서 미국으로 이제 가는 그 어떻게 보면 매도의 1순위가 됐다가 또 경제 자체도 중국 경제가 3년 동안 이제 헤맸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악화 플러스 자금 수급에서 이제 양방향에서 터진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2024년 들어선 정반대로 두 군데서 다가 에머징이나 아시아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홍콩이지만 네.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경기가 이게 이제 위로 계속 뭐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지만 리커버하기 때문에 네. 경기와 자금 두 가지 다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제 돈이 몰리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보호무역주의 같은 관세 압박을 지금 하는 그런 그 미국 그 대통령 두 후보의 그 말들이 약간 아무 말 대잔치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그거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돼서 중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그게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걱정은 너무 좀 기운가요? 어떻게 보세요?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런데 네. 뭐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60%, 100% 관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죠. 굉장히 큰 충격을 네. 줘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실제로 한 번에 단번에 올린 적은 거의 그렇죠. 못 봤던 것 같아서요. 세계 경제의 한 24%, 중국이 17%면 40% 넘는 이제 경제 규모를 갖는 나라에서 그런 충격을 세계에 뭐 두 나라 싸운다는 세계보다 충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선거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네.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뭐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네. 조금 말이 과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실제적인 액션 여부는 조금 당선되고 난 뒤에 봐도 늦지 않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역 갈등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아주 최대 뭐 7%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그 게오르기에바 국제 통화기금 IMF 총재 얘기가 나온 거는 좀 이제 최악의 상황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까지 우리가 미리 앞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뭐 느껴집니다. 우리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미국도 큰일이고 중국은 더 큰일이고 중국이 수출을 하고 미국은 한국은 더 큰일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조금 과한 예측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과하든 아니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미중 갈등이 있을 때 좀 많은 걸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미국도 중국도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뭐 싸우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네. 이게 반도체죠. 뭐 미국은 네. 기술이 있는데 못 만들고 중국은 공장은 많은데 이게 생산할 기술이 없고 근데 우리는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레버리지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고 그걸 레버리지 걸어서 다른 품목까지 확대시킬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도 뭐 무역 적자 난다, 뭐 대중 수출 마이너스다 그러는데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서 다 한 방에 해결이 되죠. 그래서 네. 한국이 어떤 나라냐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예전에 신의 나라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반도체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잘 이제 육성하고 가꾸고 하게 되면 미중의 치열한 경쟁 속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